안녕, 수윤이에요. 연습실에 출근 중입니다. 오늘 이제 저희 팀 첫 단체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서 구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잘 해보려고요. 멋진 퀄리티와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캐치들에게 하나의 선물을 선물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짠, 연습실. 짠. 언니 인사해요. 안녕. 울림동 조건에 연습 시작합니다. 아, 빨리. 아, 그만. 아, 연이 짜자, 울림동 쪽보네. 오늘 여기서 끝. 고생했다. 헬로, 안녕 캐치.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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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인가? 너? 너 캐치니? 아니, 너 캐치? 카미야. 연습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뭔가 포인트, 뭔가 포인트를 더 손나 그런 걸 생각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뭔가 틱톡에 여기부터 지금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인트가 더 잘 보이게 뭔가 그러니까 뜨다적도가 너가 나한테 사랑이 사랑을 사랑이 빠졌다. 마지막 5초를 넘겨두고 지금 정리가 안 돼요. 너 그 역시 원해서. 오늘 분명 우리가 1시부터 2시까지 단체 연습을 하기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뭔가 더 좋은 걸 하고 싶다 보니까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을 단체 연습했어요. 되나? 8시가 돼버렸어요. 배터리도 없네. 치도 같이 컴퓨터 끌어가자. 본격 퇴근 브이로그가 되었다. 오늘 노래 틀느라 수고한 우리 컴퓨터도 수고했고. 우리 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팀은 진짜 어떤 아이디어가 합쳐졌을지 궁금하다. 나는 이만 퇴근해볼게요. 오늘 하루 수고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윤이에요. 저희 숙소에 제 방인데요. 저희 더더 안무를 모니터 찍은 걸 보면서 수정할 부분에 체크를 좀 하려고요.
영상을 보려는 김에 카메라도 켰습니다. 그래서 전 보면서 좀 수정할 부분을 골라볼게요. 확실히 다시 보니까 수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네요. 이때 당시에는 되게 만족스러워하면서 끝냈지만 있어요. 수정해야겠어요. 정리를 한 다음에 내일 연습실에서 멤버들이랑 멋있게 만들 겁니다. 그럼 내일 연습실에서 만나요. 안녕! 끝났습니다. 울림동 쪽번에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오, 녹화된다. 안녕. 안녕. 지금 더워서 문으로 이렇게 땀을 식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크리스마스. 근데 더워요, 우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 아무 귀여워? 귀엽죠. 소희 항상 섹시 코양이라고 말했는데 역시 귀엽다는 생각이 있나? 위치나 이런 거 계속 바꿨잖아요. 언니가 혼자 하거나 이런 거.
뭔가 이런 걸더 포인트를 살릴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될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 나는 안무를 하고 싶은데 뭔가 많이 안무를 바쁘게 하면 뭐 결국 안 보이고 선생님이 어떻게 이 다다다다다를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 지금까지 저를 했다고 그러면 선생님께 한번 도움을 받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가자. 궁금증을 좀 해결해 봅시다. 파이팅! 파이팅! 하나, 둘, 셋! 파이팅! 앉아, 앉아. 괜찮은데? 난 봐도 봐도 더 괜찮아. 진짜 신기해. 근데 나 기본적인 틀이 여기서 많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어. 많이 바뀌진 않을 것 같긴 해. 우리 안무가 너무 좋아서. 우리가 무슨 안무가 잘 어울리나. 난 체인지, 체인지 잘 어울린다. 약간 근데 섹시한 게 아니라 완전 파워풀한 거니까. 네, 현아 선배님이라고 썼어. 현아 선배님 체인지. 멋있어. 와, 멋있다. 와, 너무 오랜만이야. 이거지. 아, 멋있어. 잘 어울려, 안 돼. 나 근데 약간 그 후이 랩파티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갑자기 완전히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또 귀여운 부분에는 그 아이즈원 선배님 스페이스쉽 있지. 아, 스페이스쉽. 아니요, curious. I'm so curious. 약간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느낌. 나는 우리 무대나 노래를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나 자신감이 있어야 할 때 찾아듣는 노래였으면 좋겠어. 좋은데? 저런 거 너무 귀엽죠? 태양. 저런 진짜 거. 이런 태양 안무가 좋은 거 같아. 이런 분위기만 참고해서 좀 더 선생님한테 우리 의견을 많이 내고 선생님도 그거 참고하셔서 알려주시고 우리 이제 세운드 갈게요! 파이팅! 더 멋있게 업그레이드 하려고 또 준비를 했으니까. 아, 불량! 안녕! 들어오세요! 지금 근데 너무 좋아하고 거기 조금 다 뜨면 결과도 어때? 와!
너네가 되게 당당한 컨셉이라는 거야. 아, 좋습니다. 사실 대박. 킹카야? 어떤 컨셉인데? 저희는 딱 한 남자가 있었어. 하이틴 여주. 아, 근데 나는 같은 노래인데 각자 생각마다 나오는 아무 스타일이 다르잖아? 아, 근데 이 느낌도 달라서 되게 신기한 거야. 아, 예.